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이 주저없이 달려들어 차량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굣길 학생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JIBS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롭던 골목길에 느닷없이 승용차 한 대가 외벽 한쪽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길을 걷던 70대 할머니가 이 차량에 치이면서 밑에 깔려버렸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위기의 순간. 모여든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하교 시간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1톤가량 되는 승용차가 반 정도 들리더니 그 아래에서 할머니가 구조됩니다. 경찰이나 구급차 오기 전에 차부터 들으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듭시다 했더니 한 다섯, 여섯 명 이제 오셔서 같이 도와주고 해서 차가 들어올리니까 그때야 이제 그분이 숨 쉬면서 아프다는 소리 하시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분도 채 되기 전에 이루어진 시민들의 빠른 구조로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인 72살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건데 A씨는 지난 2013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구조에 도움을 줬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내가 아니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아니라도. 이거 그 누구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서로가. JIBS 김동훈입니다.